경기 아트센터가 12년 만에 제작한 창작 뮤지컬을 선보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서울예술단과 손을 잡고 수원 지역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김향화 열사의 삶을 다룬 작품을 준비했는데요. 공연을 앞두고 연습에 한창인 현장을 최창순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정 강점기 기생조합인 수원 권번을 찾은 순이. 향화라는 이름으로 최고 예술인인 일패 기생이 됩니다. 이번 헌병대 축하 연회를 네가 꼭 참석해야 될 거야. 수원 권번에 준비가 달려 있어. 그럴 수 없으니 어찌 침략자에게 술을 따를 수 있단 말입니까? 김세환 선생의 민족 의식에 감화돼 독립에 대한 희망을 꿈꾸던 향화는 1919년 3월 29일 기생 30여 명과 함께 수원 경찰서와 화성 봉수당에서 조선의 독립을 외치다 체포됩니다. 다들 이 조선 500년 성덕을 입은 백성들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자기가 조선의 백성으로서 응당해야 될 일을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실존 인물인 김향화 열사의 삶을 그린 창작 뮤지컬 향화. 경기아트센터와 서울예술단이 공동 제작한 작품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침체한 공연 예술계 상황 속에서 기관 간의 협업이라는 새로운 시도가 돋보입니다. 지방 조직과 어떤 그런 국립단체로서 어떤 조직들이 만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시너지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롤 모델이 이번 감흥 후 향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기아트센터가 2009년 화성에서 꿈꾸다 이후 12년 만에 무대에 올리는 창작 뮤지컬 향화. 3.1절을 앞두고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